네, 이어서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연고점을 찍고 있는 환율, 그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오늘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원달러 환율이 1,151원까지 네. 장중에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이제 커질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게 계속 치솟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일단 오늘은 좀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뭐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이제 환율에 대한 오름세가 조금 지속되고 있었죠. 그 이유는 역시나 그 소비자 물가, 미국에 있는 소비자 물가가 13년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스러운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들, 물론 어제 이제는 연준 의장께서 파월 의장이 이제는 조기 테이퍼링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오늘 시장에서 아마 바로 반응을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바로 반응을 이제 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서둘러서 안전자산인 달러를 매입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환율이 좀 오른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사실 그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많이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6월에 아시겠지만 5.4% 정도 상승했었거든요. 근데 그 전만 하더라도 시장 전망 지가 사실 5월에 5%대로 올랐기 때문에 좀 둔화되지 않을까, 한 4.9%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뭐 긴축 발작 오는 거 아니냐, 사실 뭐 이런 얘기도 돌 정도로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아 뭐 어제 또 파월 의장이 안정을 좀 시켰죠. 그래서 이제는 오늘은 이제는 이런 그 위험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오늘 또 우리 시장에서 일어날 수 있고, 당연히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하지만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상승은 멈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네. 때는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안정화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금융 투자자들이 봤을 때요, 일단 그 미국에 대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정말 우려스러움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야, 이게 금리 올리겠구나, 이제. 물론 뭐 연준에서는 23년까지는 안 올리겠다 하고, 금리랑 테이퍼링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사실 이제는 말 그대로 미국 국채 계속적으로 1,600억 달러를 사고 있는데 매달. 근데 그게 만약에 좀 줄어들겠다 그러면은 사실 상황이 좀 달라지는 분위기가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 분위기에서는 달러 강세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의장의 말로 인해서 조금 저는 오늘 좀 주식시장으로 본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상방 압력이 계속 있긴 했지만 오늘 장에서는 조금 진정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지금 파월 의장이 좀 진정되는 발언을 이제 내놓기도 했고 네. 오늘 또 베이지북 발표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페드 내부에서도 이제 환율에 대한 어떤 점들 우리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지 체크 포인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위험 회피 신호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위험 자산 회피 신호는 좀 그동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위험 회피에 대해서 봤을 때 환율을 좀 아까 말씀 것처럼 좀 환율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달러가 강세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이제 심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는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는 그 위험 자산에 대한 말 그대로 주식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네. 특히 신흥국 중심인 우리나라에게는 좀 더더욱 안 좋은 현상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자께서는 이제 환율에 대한 변화를 그래서 꼭 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그만큼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시장을 돈 싸두고 네.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어제만 보더라도 우리 그 코스피 시장에서 270억 넘게 사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던졌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환율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환율을 좀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신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국채 가격이라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험 회피 성향이 좀 심해지다 보면은요, 역시나 이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가격도 사실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 뭐 시간이 지나면은 또 반대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또 한 가지 또 새롭게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좀 볼 수 있는 게 또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또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도, 과거에 우리가 경제 이론상 비트코인 없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험 회피 선호 심리라든지 위험 회피에 대한
계산했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종목은 없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왔죠.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하락한다? 그러면은 아, 위험 회피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제 뭐 환율에 대한 상승에 대한 그런 지표들 우리가 미리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네네.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지금 간밤에 파월 의장이 또 일시적이다라는 입장을 네네네. 내놨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나 근거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던가요? 일단은 이 뭐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라고 판단한 이유는요. 그 여러 가지 차트를 봤을 때 그렇다. 첫 번째가 이제는 왜 올랐을까? 물가가 네. 봤을 때 이제 중고차 시장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제는 시장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고차 같은 경우는 미국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자체가 이제 가격이 상승되면서 지금 수급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차 공급이 안 나옵니다. 신차 공급이 안 나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미국에 있는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게 된다 그러면 병목 현상이 풀립니다. 막혔던 걸 풀리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은 이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 6월에 CPI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의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중고차 가격, 중고차 금융 이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이게 이제 해소가 될 거야라고 이제는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유로 본다 그러면은 일시적인 현상의 두 번째 이유 바로 그 팬데믹으로 일어났던 일시적으로 물가가 끌어올렸던 바로 그 말 그대로 여행이 재개되면서 네. 여행 관련 종목들 아니면은 뭐 항공주들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올랐다라는 게 이제 연준의 판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낙 그 기저효과가 강했던 종목들입니다. 사실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미국에서 어느덧 여행이 풀리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렇게 여행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행업 쪽에서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현상이야. 이렇게 좀 미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두 가지 측면, 미국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적도, 이런 부분도 투자자께서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연준은 어제 확실히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에 대한 시장에서는 돈 벌기는 계속 될 거야. 네. 걱정하지 마. 이렇게 아예 뭐 파월 의장께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는 한숨 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직도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라든지 물가지수 상승률이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너 잘못되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 정도로 지금 돈이 많이 풀렸는데 그래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기할 정도로 사실 지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역시나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7월에 이제 다시 조금 봉쇄가 됐기 때문에 7월 네. 지수까지도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국내 우리나라 이야기로 좀 돌아오자면 네. 이제 오늘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못을 받긴 했는데 상황이 지금 조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오늘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오늘이죠. 이제 네. 오늘 7월 15일이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이제 동결이고요, 오늘은. 네. 예.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야, 7월도 되는 거 아니야라는 조기 인상설까지 사실 보름 전만 해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내 금리 인상은 기존 확실화된 상태고 그러면은 조기 인상설처럼 7월이냐 아니면은 이제 7, 8월에 소수 의견 내고 이제 10월쯤 올릴 것이냐 이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7월이나 8월에 올리면 연내 두 번 되는 거고 만약에 7월 지금 이제 동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거의 확실히 되는 건 10월에 이제 한 번 올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은 동결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에 한번 올리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금리 인상은 기정 사실화됐기 때문에 10월에 금리 인상이 된 거를 보시고 투자자께서는 좀 발빠르게 좀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반영 환율이 상승하고 인플레 압력이 점점 커질수록 과연 어떤 종목들이 또 수혜를 입고 피해를 입을지 그에 관련된 종목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난 1월 저점을 형성한 환율이 이후는 꾸준히 오름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산세 등 다양한 요인이 환율을 끌어올리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통상 환율이 오르게 되면 수출주들이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은 관련주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도입니다. 만도는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분할해서 신설법인인 만도 모빌리티 솔루션즈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바 있는데요. 하반기에 자동차 생산이
정상화되고 전반적으로 제품 개선 구성비가 개선되는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현재 주가는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올해 인수한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 실적도 2분기부터 반영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 첨단 운전 보조 시스템 ADAS 사업의 물적 분할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는 변함이 없고 개발과 양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국내 부품사 중에서 대안이 될 만한 회사를 만도 말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분석입니다. 자, 만도 주가가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의류주 중에서 한세실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실업은 6개국에 걸쳐서 글로벌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있는 전문 의류 제조 기업입니다. 생산기지를 동남아와 중남미 등으로 이동하면서 유리한 관세 혜택을 누리고 있고요. 원가율을 개선하면서 경쟁력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의류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재고 확충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또 의류 OEM의 성수기라 불리는 3분기에는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의류 재고 증감률이 전환되고 3분기에는 원가 상승분이 판가에 전가되는 것이 가시화되면 추가 실적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비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비엠은 하반기 유럽과 미국 등 해외 현지 투자 증설이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유럽 공장의 경우에는 기존에 3만 톤 정도로 예상됐던 계획이 유럽 공장 증설 계획으로 삼성 SDI 증설 계획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미국 공장의 경우에도 하반기에는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지난 7일에는 공시를 통해서 하반기 중으로 4천억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계획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도 결정했는데요. 유상 증자 규모로 봤을 때 4만 톤 이상의 양극재 공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5년 이 회사의 양극재 캐파는 24에서 25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자, 이뿐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신공장 가동과 해외 공장 착공이 맞물리면 앞으로 4, 5년간은 고성장이 담보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까지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강달러 수혜주들 확인하셨습니다. 네, 강달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도 그러면 업종 이야기로 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러가 뭐 더 오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강달러 기조는 유지할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수출 중심으로는 당연히 인기를 끌 수밖에 네. 없는데 거기에 저는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실적 개선주까지 아, 네. 이제 얹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 보는데요. 거기에 본다 그러면 역시나 이제 현대자동차라고 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뭐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높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있겠지만은 저는 또 긍정적으로 또 보고 있는 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시장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던 이유 그 중에 이제 중고차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현대차가 이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현지에서도 이제 중고차 할부 금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중고차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말 그대로 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봤습니다. 그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얼마 전에 냈는데 현대자동차에 대한 뭐 이익 전망치를 냈습니다. 매출액은 2분기 이 매출액이 한 29조 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작년 동분기 대비해서 이제는 35% 정도 상향치를 보고 있고요. 그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순이익도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그러한 이유, 이런 실적 호조의 예상을 봤을 때에 왜 이유를 봤을 때에 첫 번째 이유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 그대로 3만 대가량의 이제 판매 대수가 더 증가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두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죠. 바로 중고차 가격 급등에 따른 미국의 금융 사업 증가. 사실 이번에 그런 이익치가 많이 올랐던 게 영업이익치가 올랐던 게 뭐 많이 판매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금융사업 쪽에서 굉장히 좀 순이익이 잘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 시장의 일시적인 인플레이션 이런 또 판매 대수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말하면 제네시스 판매량에 따라서 고가 차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ASP라고 얘기하는 평균 판매 단가가 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좀 따져봤을 때에 현대자동차가 사실 주가가 마음에 안 드신 분도 굉장히 있을 텐데 3분기에서는 저는 굉장히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대한 이런 어떤 강달러 지속 속에서 관심 있게 볼 종목이다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수출 플러스 실적 개선까지 네.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을 딱 집어주셨어요. 현대자동차 3분기까지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금통위 이야기도 한번 넘어가 보면 연내 이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여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내에 좀 타격을 받을 만한 업종들 어떤 업종들 생각해 보면 좋을까요? 금리 인상하면 탁 나오는 게 그렇죠. 사실 수혜받을 업종과 타격받을 업종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역시나 뭐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내리게 되고 경기 민감주는 오르게 되고 또 한 가지 금리 인상이 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금융산업과 이제 보험주는 금융산업 중에서도 이제 은행주 얘기하는 거죠. 은행이라든지 보험 쪽은 3분기에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사실 이론적인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을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3분기에 되면 이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판단하게끔 이렇게 될 텐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상반기에 이미 선반영돼갖고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사실 금리 인상이 될 거야 이래갖고 사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분은 이제 상반기에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3분기에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뭐 이론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만 믿게 가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 환경을 잘 보면서 가셔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제는 2분기에 각종 지표가 이제 강하게 나왔지만 이제 하반기에 좀 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 전망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곤 있지만은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못 미쳤을 때가 문제죠 항상. 예, 전망치는 잘 나오더라도 시장 전망치에 못 미치면 또 그게 주가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2분기에 좀 잘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분기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론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오를 거야라고 보지 마시고요. 투자자가 현명한 판단, 공부를 스터디를 하시면서 또한 이렇게 방송을 보시면서 정확한 판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을 만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라서 업종별로 어떤 업종이 타격을 받을 것인가. 우리 평론가님께서는 그래도 실적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